아씨, 대부인 마님께서 납시었사옵니다. 어머님께서 어쩐 일이시옵니까? 소녀를 부르시지 않고요. 아니다. 나도 바깥 바람 좀 쐬러 나왔다. 좀 들어가자꾸나. 예. 여기 좀 있게. 예, 대부인 마님. 가자. 초하루라고 하셨사옵니까? 아버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단 말이옵니까? 그래. 일이 급하게 되어가는구나. 한번 영을 내리셨으니 어찌하겠느냐. 서두는 수밖에. 아니되옵니다. 소녀가 싫다고 하지 않았사옵니까? 너의 뜻도 말씀을 다시 드렸다. 그러나 아버님의 생각은 완고하시다. 아마도 수삼일 내에 사주단자를 받으실 모양이시다. 어머님, 이런 법은 없사옵니다. 남녀가 만나 평생을 사는 것이 혼인이 아니옵니까? 싫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평생을 살라고 하시옵니까? 송이야, 정말로 좋아서 맺어지는 남녀가 몇이나 있겠느냐? 다 살면서 애도 낳고 정도 들고 그러는 것이지. 아니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사옵니다, 어머님. 그럼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이것아. 너의 아버님은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시다. 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거역할 셈이냐? 그리 알아라.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거라. 못하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사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김준희 같은 노예놈이 낫겠사옵니다. 뭐라? 누구? 아니옵니다. 김준희라 하였느냐? 월아와 혼사를 치를 그 아이 말이냐? 그저 말이 그렇다는 것뿐이옵니다. 철없는 것 같으니라고 말도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게야. 내가 저 아이들의 혼사를 주선해주긴 한다마는 너의 혼사와 비교가 되겠느냐? 어찌 여기서 그 노예 이름이 거론되는 게야? 그만 가봐야겠다. 어머님. 이건 아니다. 뭔가 이건 아니야. 김약선 장군이라니. 난 어려서부터 그 사람을 보았어. 좋은 사람일 순 있겠지만 좋은 남정네로서는 아니야. 헌데 왜 김준희 놈의 이름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왔단 말인가? 왜 그 놈의 이름이? 무서운 일이 아닌가? 난 요즘 내내 그놈 생각만 하고 있었어. 그놈이 내 마음에
자리를 들고 있었어. 그놈이. 대체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이송이가 대체 왜